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6개월 되셨네요. 예. 진짜 연습을 잘 하셨네. 아, 예. 매일 한 번 이상은 했습니다. 한 번 이상은? 예. 선생님이 수술 전에 저희가 길이 됐을 때가 8cm였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직후에 9cm까지 길어졌다가 예. 4주차에 오셨을 때 7.5cm로 줄었었어요. 예. 꽤 많이 줄었었죠. 그랬다가 지금 다시 9cm가 됐거든요. 예. 연습을 잘 하신 거예요. 예. 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너무 세게 쓰시면 안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사람마다 이제 응변의 크기가 다 다른데 예. 선생님은 앞에 이제 머리가 좀 작은 편이고 몸통이 큰 편이라서 이게 힘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앞에 힘이 몰려가지고 예.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. 살살 쓰시면 될 것 같긴 해요. 예, 알겠습니다. 수술하고 5개월 차까지 피부가 좀 다끈거리셨다고요? 아, 예. 그 봉합 부위가 속옷에도 쓸리고 이런 그런 느낌이라. 짜릿짜릿하고 막 그러셨어요? 예, 예. 찌릿찌릿하고 만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. 아, 그래요? 예. 한 4개월까지. 성관계 하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고. 예, 그때는. 저희가 피부를 절개하면 예. 아주 작은 신경들은 사실 잘렸다가 거기가 암으로 들어가거든요. 아, 예. 근데 이제 그게 좀 더딘 분들이 있어요. 이해는 안 가지만 예.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보통 보면 이게 더딘 편이긴 하거든요. 예. 선생님 뭐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데 예. 아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불편. 아, 조금 정도. 그래서 수술하시기 전에 가장 걱정되셨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? 일상생활하는 거랑 현장 일을 하니까 바로 일상생활이 어떻게 될까? 그거밖에 없었습니다. 어떠셨어요? 처음에는 한 달은 사실 조금 힘들게 불편했어요. 이 쪼그리 앉는 게 바로 안 되니까. 그러셨을 거예요. 예. 근데 오래 있던 직장이 돼서 그런지 그냥 유도리 있게. 그래,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이게 한 번에 좋아진 게 아니고 조금씩 어느 순간 좋아져 있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. 정확하세요. 예. 직선으로 조금씩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항상 계단식으로 좋아진다 표현을 하거든요. 아. 똑같다가 어느 순간 보면 좀 좋아져 있고 똑같다가 어느 순간 보면 좀 좋아져 있고 이렇게 몸이 가요. 예.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게 딱 맞아요. 예. 몸은 그렇게 회복되는 게 보통입니다. 그거 말고는 실제 쓰시거나 이럴 때 뭐 파트너분이 뭐 불편하시다거나 하거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? 아,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. 없으셨어요? 예.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? 아, 그냥 뭐 도망갈 것도 없지. 아, 그 한마디로. 예, 죽은 게 살아난 그. 제가 한 수술이라 항상 예. 제가 평가하는 거에 조금 더 조심스럽거든요. 예. 뭐 저는 다 제가 한 걸 다 좋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테니까.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선생님 굉장히 잘 되신 편이세요, 수술이. 예. 근데 단 하나, 원래 내 음경보다 지금 내 해면체보다 훨씬 더 힘이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잘, 뭐야, 너무 세게 쓰지 마세요. 예. 저 요즘에도 보면은 고장이 나시거나 뭐 혹은 어디 탈이 나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저희가 왜 70%만 쓰십시오 이러잖아요. 예. 근데 에이 뭐 어때 하면서 이제 뭐 되게 끝까지 안 될 때까지 막 펌프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. 예. 그러면 탈이 나더라고요. 예. 뭐 기계열 고장이 나든 몸이 탈이 나든 하니까 그것만 잘 주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밖에서 안내 드릴게요. 예.